이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좀 너무 법률용어로 어렵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말인데,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권한을 두고 쟁의,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걸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심판을 내준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 권한쟁의는 민간인과 민간인, 민간인과 국가, 이게 아니고요. 국가 기관끼리. 그러니까 법무부와 국회, 또는 국회에서도 뭐 이쪽, 저쪽. 이렇게 국가 기관 내부에서 어떤 사안을 놓고, 네 권한이 아닌데 너는 권한을 잘못 행사했어. 이렇게 시비를 일으켜서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 건지 헌법재판소에 가서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 이게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심판 내려주세요라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이제 이 법무부,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가 검사 5명을 내세워서 권한쟁의 공동 청구를 했는데, 바로 검수완박법.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돼 있는 이 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헌법을 위배했다. 하나는 국회가 정한 어떤 절차, 국회 선진화법, 그 내용을 완전히 그 기본 취지부터 무시한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됐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수사기관 중에 유일하게 헌법에 표현되어 있는 기관이 검사입니다. 검사. 그리고 수사는 검사가 한다고 헌법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장을 검사가 청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의 근본 정신을, 근본 그 자구를 위배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동훈 법무부가 검사 5명과 공동으로 권한쟁의를 심판해 주세요 하고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 변론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단단히 그 각오를 다지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이 담당 팀장이 김석우 부장검사입니다. 김석우. 근데 이 검사가 헌법 쟁점 연구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검수 완박 이 관한 이 법률,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다음에 검찰청 법 개정안 이두 가지 법률에 대해서 그동안 위헌성을 검토를 해 왔는데, 이 김석우 부장검사는 지금부터 9년 전에 통진당 해산 청구 관련 태스크포스에도 관련을 했던 검찰 내의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진당을 해산시켰던 검사가 이번에는 검수완박법에 손을 댄다. 이런 제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모두 9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8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9명 중에 5명이 지금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으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헌법 권한쟁의 심판을 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가 하면은 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세 곳에서 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 이번에 말씀드린 법무부, 그리고 시민단체. 여기서 이제 제각각 권한쟁의 심판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가령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취하해도 법무부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시민단체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것은
살아남는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글쎄요. 그게 함께 움직일지 별도로 다 제각각 움직이게 될지 보겠습니다. 이 검수완박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검수완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이것을 취하해달라. 그리고 사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둘하라. 이 두 가지를 들어준다면 법사위원장 줄게. 국민의힘한테. 그러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손사래를 치고 있죠. 못하겠어. 검수완박법에 관한 헌법 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한번 가보자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민생을 살피기 위한 입법 처리가 돼야 될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것을 뒤로 한 채 언제 또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지 좀 답답하긴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해 있습니다. 거기는 한밤중이 되겠습니다. 우리하고 8시간, 7시간, 8시간? 서머타임이면 7시간인가요? 차이가 나니까. 아, 이제 막 새벽이 돼 있겠군요. 거기 도착을 해서 지금 이제 첫날 밤을 세우고 3박 5일, 4박 5일이 아니라 3박 5일 비행기 안에서 하룻밤을 세우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강행군을 한다. 나토 회원국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하는데 주로 경제 문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군사회의라고 그랬는데 경제 얘기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일정을 제가 빨리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표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서울 공항 출발해서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 오늘은 한국 핀란드 양자회담, 그 다음에 나토 사무총장 명담, 그 다음에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환영 만찬, 내일은 스페인 국왕 면담, 그리고 한국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각 양자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 3분 연설 예정, 또 스페인 현지 동포 만찬 간담회, 네, 그 다음 모레는 한국 체코 양자회담, 스페인 경제인 오찬 회담, 한국 영국 양자회담, 스페인 출발.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7월 1일 날 출국을 하는데 제가 이 일정을 읽기에도 숨이 가쁠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그 하이라이트는 이제 내일 있을 예정인 한미일 정상회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3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지금 함께 가 있죠. 가령 국왕 초청 만찬 뭐 이런 데는 함께 이제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